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조화달걀에 나왔습니다. 조화달걀에 묵둥이들도 많고 창들을 전문으로 하는 농원인데요. 오늘 예쁜 애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게요. 네, 오늘 요 저렴이 모난데스 먼저 보고 가실게요. 요 모난데스 굉장히 이쁘죠. 아주 따글따글 솔방울을 뭉쳐놓은 것 같이 정말 이쁩니다. 요 아이 키워보시면 묵으면 더 이뻐요. 네, 요런 아이 모난데스 4,000원 합니다. 모난데스 4,000원이요. 굉장히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데블혼스라는 아이인데요. 데블혼스 요 아이도 참 매력 있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기르면 요 점점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4,000원 합니다. 데블혼스 이름도 어렵죠. 14,000원이요. 이렇게 좀 적은 애들 이런 아이들은 6,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6,000원 하고요. 저렇게 큰 아이들은 14,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그랑프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참 모양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예쁘게 생겼네요. 네, 이런 그랑프리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그랑프리 2만원이요. 네, 사이즈는 보통 한 10cm 정도 합니다. 그랑프리 2만원이요. 이 아이는 마커스인데요. 마커스가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죠. 마키오도 된다는 마커스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마커스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골드 젤리인데요. 골드 젤리 이렇게 자구돌이 많이 여기저기서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 젤리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 화분이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에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골드 젤리 이런 아이들은 6만원 합니다. 골드 젤리 6만원이요. 값도 거하지만 아주 모양도 예쁘게 생겼네요. 네, 이 아이는 아마빌레 이런 아이. 아마빌레도 아주 키워보니까 묵을수록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장도 두툼하고 아주 예뻐요.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아마빌레 6,000원이요. 사이즈는 8cm에서 9cm 정도 이렇게 합니다. 요 사이즈는 이제 아이들마다 틀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네, 여기 스텔라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랐어요. 스텔라가 많이 자라갖고 요 화분이 15cm 화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앉혀 있습니다. 보통 애들 사이즈는 15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보통 감은 옷이죠. 이런 아이들은 10만원 합니다. 스텔라 10만원이요. 조금 작은 이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요 작은 아이즈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합니다. 네, 스텔라 이런 아이들은 5만원, 또 이런 아이들은 10만원 합니다. 네, 스텔라 아주 작은 아이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한 6cm 정도, 5cm에서 6cm 정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24,000원 합니다. 스텔라 2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루이스라는 아이인데요. 루이스 이렇게 아주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루이스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 화분이 12cm 화분에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대략 한 8cm에서 9cm 정도 합니다. 네, 이런 루이스 이런 아이들은 25,000원 합니다. 루이스 2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가르시아라는 아이인데요. 가르시아 이렇게 아주 손톱끝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가르시아 이런 아이는 지금 이 화분이 15cm 화분인데요. 15cm 화분에 이 아이들은 8cm에서 9cm 이렇게 가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사이즈는 이제 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르시아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가르시아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아주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젤리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는 퍼플 장미 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퍼플 장미 금 이런 아이는 2만 원 합니다. 퍼플 장미 금 2만 원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쌍두로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 2만 원이요. 네, 이 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인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한 10cm에서 11cm 합니다. 이렇게 레드 에보니 이런 아이는 2만 원 합니다. 아주 색감도 너무 예쁘죠? 레드 에보니 2만 원이요. 네,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 교배 종인데요. 이렇게 오이로 싹 이렇게 올려 붙여가지고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 교배 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아이는 3만 원 합니다. 제이드 스타 교배 종 3만 원이요. 햇볕이 비쳐서 잘안 보이네요. 이런 아이는 15cm 화분에 이렇게 앉혀져 있습니다. 이런 제이드 스타 교배 종 이런 아이는 3만 원이요. 네, 이렇게 장미꽃 같이 예쁜 릴리 패드. 아주 장미꽃 같이 너무 예쁘죠? 릴리 패드.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도 곧 좋습니다. 사이즈는 보통 14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릴리 패드. 아주 장미꽃 같이 너무 예쁘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릴리 패드 만 원이요. 이렇게 이런 아주 라지아가 군생. 라지아가 군생, 요런 아이는 2만 5천 원 합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라지아가 군생, 2만 5천 원이요. 룬데리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룬데리, 요런 아이 8천 원 합니다. 룬데리는 꽃이 예쁜 아이, 꽃을 보는 아이죠? 네, 요런 아이 8천 원이요. 네, 요 아이는 멀로. 멀로 아주 대품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멀로. 이런 아이는 지금 이 화분이 15cm 화분인데요. 이렇게 15cm 화분에 꽉 찼습니다. 아주 백분을 포약해 쓰고 너무 예쁘네요. 네, 이런 멀로 15,000원 합니다. 멀로 15,000원이요. 이거 멀로가 아주 묵으면 묵을수록 분홍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네, 멀로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네, 이런 아이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 아이는 파이어필라라고 합니다. 파이어필라. 네,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파이어필라 만 원이요. 네, 이 아이들은 홍매화. 홍매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런 홍매화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하시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한 포트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아이는 3,000원 합니다. 홍매화 3,000원이요. 네, 요 레드 글로우. 아, 물이 아주 너무 예쁘게 들었죠. 레드 글로우. 네, 요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아주 물도 너무 예쁘게 들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레드 글로우 8,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 요 아이도 아주 굳혀지면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도 많이 굳혀진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아이시 그린 2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엘코온인데요. 엘코온. 요런 아이는 아주 물도 예쁘게 들고, 이렇게. 요 엘코온, 요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엘코온 창, 5,000원이요. 이렇게 올리비아 군생, 요런 아이들도 아주 짱짱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3,000원 합니다. 올리비아 3,000원이요. 아, 요 아이도 아주 자구도 잘 치고, 굉장히 예쁜데요. 요런 아이 3,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라조야. 라조야가 아주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주 묵둥이에요. 라조야 묵둥인데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라조야 6,000원이요. 아주 굉장히 많이 묵은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네, 여기 블루엘프. 블루엘프 이런 아이도 6,000원 합니다. 블루엘프 6,000원이요. 네, 요 카사블랑카 금인데요, 요 아이는 카사블랑카 금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금들이 원래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죠. 카사블랑카 금 요런 아이들은 15,000원 합니다.
카사블랑카 금 15,0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호피 방울복랑 금 이렇게 6만 원짜리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